똑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t-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김묘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와,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뭐 삼성전자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이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 9이 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역대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고요? 저도 그래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노트 9으로.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너무 많아서 알기 어렵더라고요. 네. 노트 9은요, 전작인 갤럭시 8보다 네. 배터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용량이 21% 늘어났어요. 네. 4000mAh라고 하는데 네. 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괴물급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배터리 문제로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던 노트 7이 있잖아요. 네. 그 악몽을 완벽하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평가고요. 내장 메모리 역시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본형이 128GB, 전작의 두 배예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근데 또 모바일 부분도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 하면 세계 반도체 1위잖아요.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너스를 아주 통 크게 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게 본업이고 스마트폰 부분은 아마 뭐 부업인 것처럼 네. 사실 그 매출 구조가 굉장히 그러니까 영업이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서 이제는 반도체 부서 그러니까 DS 부분 쪽에 이제는 6천억에 달하는 통 큰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그러니까 인텔의 아성을 뛰어넘어서 세계 1위를 이제 아성을 계속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큰 보너스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것이죠. 네, 와, 총 6천억 원이라니 진짜 화끈하게 쏘시는 것 같은데 잘 실적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러는 거죠?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요, 올해 상반기 매출을 봤을 때 42조 7,7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3조 1,562억 원입니다. 네. 이는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7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실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삼성전자 너무 많이 저희 많은 부분에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에서도 뭐 삼성전자 이미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좀 새로운 정보, 그다음에 조금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정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반기 보고서를 봤습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쭉 봤더니 매출액이 CS 부분 한 20조, 이게 한 매출액 비중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IM 부분이 매출액이 52조로 해서 전체 매출액 한 44% 담당하고 있습니다. DS 부분은 이제 56조에서 47%를 담당하고 있고 함안 부분이 이제 전장 부분이 3.4% 담당하고 있는데 매출이 이렇게 좀 골고루 나눠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부분이에요. 영업이익 부분이 C 부분이 매출에서 16%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은요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DS 부분이 환장하죠. 말 그대로 47%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전체의 76%를 담당하고 있고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S 부분에도 반도체가 75.9%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한 1.8%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만 봐도 반도체 부분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이 그래도 삼성전자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달라진 삼성 투자, 잘하는 사업에 집중. 그래도 이재용 회장의 이 경영 기조는 유명하잖아요. 네. 선택과 집중,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삼성이 잘하는 사업 역시 메모리 사업이겠죠. 삼성그룹이 최근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그중에서 100조 원가량을 반도체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100조 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평택 반도체 공장을 3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택 제2공장에 이어서 3공장, 4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D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D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기준을 보면은 D램 세계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5.6%, 18년도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44.5%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D램에서는 1위 업계가 바로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보다 기술력에서 한 발 더 앞서 있고 중국보다는 한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탁월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7월에는요 차세대 5G 스마트폰과 모바일 AI 시장을 주도한 10나노급 8기가비트 D램 LPDDR5 이거를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죠. 그래서 이거는요 8기가 D램 양산한 지 4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뭐가 좋아진 건가요?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빨라졌는데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품보다 소비 전력량을 최대 30% 줄여서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가 하면요. 이게 D램과 함께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날개, 아까 말씀드렸죠. 낸드 플래시인데요. 네. 낸드 플래시는 37%의 점유율로 세계 1위 또 삼성전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세대 낸드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5세대 V낸드의 본격적인 양산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CTF셀을 90단 이상 쌓는 겁니다. 낸드 플랫의 특징은 고층 빌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로 쌓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회사죠. SK하이닉스나 도시바가 각각 64단, 72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상태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보면 90단 이상이라면 엄청난 기술을 진보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곧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요. 올해 반도체 D램은 물론 많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호황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하고 있으니까 슈퍼사이클 기조가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보고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사실 보면은요 시장 우위를 확고하게 자리 잡히기 위해서 더더욱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만 봐도요 매출이 한 60조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4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56%에 달하거든요. 그 정도로 효자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죠. 그만큼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공급과잉 아니냐 이러다가 이거 하나만 믿고 있다가 정말로 만약에 반도체 시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타격 입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한간의 의견도 존재하고요. 아마 면접장 가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이 워낙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업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걱정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삼성전자의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반도체는 이제 슈퍼사이클 해갖고 만약 호황기가 있으면 말 그대로 저점으로 떨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사이클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과거처럼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뭐 자율주행차만 봐도요. 사실 반도체 들어간 거 맞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초연결성 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럴 되려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감당해야 되고요. 또한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 삼성전자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사이클은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가 나온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모바일 시장에서도 중국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초격차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 초격차 전략이 경영학과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간격을 계속 벌려서 모터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굵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초격차 전략으로 중국과의 기술력에서 앞서간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삼성전자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격차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치킨게임이 또다시 들어가게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의 삼성전자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메모리 평정 후 다음은 파운드리 사업. 파운드리? 파운드리 사업은 뭔가요? 네. 파운드리는요, 퀄컴이나 애플 등 자체 공장이 없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일반 제조업에서 보면 OEM 방식 있잖아요. 네.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운드리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대만의 TSMC라는 전문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점유율 50.4%로 수십 년째 업계를 독식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 TSMC가 등장하기 전인 80년대 후반을 보면 IT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같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함께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에 수천억에서 최대 수조 원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설계, 기술 뭐 갖고 있어도 공장을 지을 돈이 없어서 칩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딱 TSMC가 나타나면서 생산과 설계가 이렇게 나눠진 거군요. 그렇다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그럼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TSMC가 이제 1위의 독보적인 존재이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글로벌 파운드리. 아까 제가 잠깐 그 삼성전자와 이제 계약 맺었던 데를 거론했을 때 회사가 바로 이 글로벌 파운드리죠. 이게 9.9%로 2위에 있고요. 네. 대만 UMC가 이제 3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6.7%의 점유율로 4위를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4위인 분야도 있었네요. 늘 항상 1등이라는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웠는데 네. 놀랍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삼성전자의 전략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이죠. 이 파운드리 산업을 부로 이제 승격을 한 승부수를 좀 던졌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요. 시스템 LSI 이 요 속에 있다가 이제는 이 파운드리 산업을 이제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걸 이제 부로 떼어내서 이제 부로 승격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DS 부분이 이렇게 개편이 되죠. 메모리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어떤 부분으로 좀 쪼개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파운드리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왜 이걸 독립시켰을까, 독립 경영 체제로 뺐을까라고 본다면요, 이게 팜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팜리스가 뭐냐면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자체의 어떤 솔루션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진 못하고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만들진 못하고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력 이런 어떤 기업들이 바로 이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맡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같은 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종합 반도체 설계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설계해서 넘기면 이거 삼성전자에게 기술력이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노파심이 이전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요, 삼성전자는요, 못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세계 최초로 이제는 10나노 공정을 도입을 했고요. 극자외선, 요번에 이게 반기 보고서 때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극자외선 전용 라인을 구성해서 7나노미터 공정도 시작을 한다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광고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기술력은 엄청나게 뛰어난 회사입니다. 목표는 무조건 삼성전자는 1위겠죠. 그래서 사실 TSMC의 이제 독주를 막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 정도에서 4위에 있는데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2위의 아성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로서는 희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차세대 7나노 공정 개발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차세대 공정을 결국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고 7나노 공정 완성에 다다른 삼성전자와는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김효선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해외여행이나 출장 가셨을 때 길거리에서 삼성 로고 한 번쯤 다 보셨죠? 아우, 그럼요. 맞아. 이럴 때만큼은 또 애국심이. 자랑스러워요, 네, 정말. 네, 진짜 세계 어딜 가나 삼성 로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삼성은 파란색 반원형에 삼성이라는 영문을 표기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랭킹을 준비했는데요. 네.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기업의 얼굴, CI 변천사입니다. 네, 먼저 삼성의 CI 시작은요, 삼성 상회의 브랜드인 별표국수였습니다. 69년에요, 별표국수 그 상표에 있는 세 개의 별을 한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93년에는 이건희 회장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단일화한 브랜드 로고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영문의 A에서 삼성 중간에 보면 A가 중간에 가로막대가 없잖아요. 네. 이게 바로 기업의 개방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LG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LG CI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모티콘 같은 얼굴이 있죠. 그렇죠. 이모티콘 같은 얼굴. 네, 보면요. LG는요, 58년에 일단 금성사를 설립하면서 전자산업에도 진출을 했죠. 그리고 84년에 럭키그룹과 금성사를 합병해서 럭키금성이 됩니다. 그리고 95년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영문 이니셜인 LG로 변경을 하는데 로고는요, 이니셜을 사용을 해서 미래의 얼굴 모양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다 하나하나 뜻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고심 끝에 네.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상징의 집합체라고 한다면 농협의 로고도 빼놓을 네. 수가 없습니다. 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어떻게 농협이에요? 네, 보면요. 일단 61년에 창립을 하면서 만든 로고가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로고 상단에 보이는 이 V입 같은 표시 있잖아요. 네. V는 니은을 변형한 거예요. 니은을 약간 기울였다 보시면 되겠는데 요건 벼와 싹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V 모양 제외한 밑에 하단에 이응 같은 동그라미의 모습은 업을 표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만함과 돈을 의미한다고 하고 그리고 히읗자 모양의 CI는 항아리에 쌀이 가득 담겨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나 깊은 뜻이. 와, 앞으로 이 기업 로고를 볼 땐 한 번 더 관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CI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 CI 뜻 그대로 말 그대로 자기의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지 정체성을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가치나 정체성은 시대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다루는 주요 상품의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새 먹거리는 CIS? 아, 오늘 너무 뭐랄까 제가 모르는... CSI는 알거든요. 네.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CIS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요, 오늘 단어들이. 저도 어려워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CIS는 피사체 정보를 읽어서 전기적인 영상 신호로 변환해주는 이미지 센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스마트폰, 태블릿 PC,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네.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차량용 수요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CIS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순위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 순위로 본다면 일단 소니가 CIS 업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는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전기 아니면 장치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CIS 부분도 1위를 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조 4,700억 원을 벌어들였고요. 지난해에는 한 6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뒤죠. 2위를 했는데 16년에는 한 2조 4천억 원, 지난해는 2017년에는 2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그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2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CIS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좀 새로운 사업들도 있죠. 바로 이 스무스 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IS를 이제 낙점을 했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만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 부분이라든지 렌즈 부분,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센서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거예요. 5년 뒤인 2013년까지 매출 5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매출을 달성하고요. 뭐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캐시카우라는 킬러 콘텐츠, 킬러 상품이 네. 있는데 캐시카우가 이제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는 요 상품도 CIS 부분도 어서 캐시카우로 만들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독자 브랜드인 아이소세를 런칭을 했고요. 이미지 센서 사업의 경쟁력을 이제는 주력하려고 이제 이런 아이소셀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경기도 화성에 그 반도체 사업 11라인 일부를 바로 이런 어떤 CIS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자동차, 미래지향 차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센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센서가 지금 개발된 상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CMOS 센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바로 CIS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에게는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권평농가님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의 뭐 희소식도 있지만은 사실 뭐 말 그대로 위험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좀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또 모던 스탠리 리포트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반도체 시장이 언제까지 화랑길까? 조만간 이거 무너진다라는 어떤 사실 보고서가 튀어나와서 주가에 또 요동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디램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요, 현재.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량이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낸드 플래시의 심각한 공급과잉 문제. 낸드 플래시는 치킨게임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승자가 이제는 승자 독식을 하는 이제 구조로 돼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과연 이런 업계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지금 글로벌 보고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보고서가 와도
뭐 말 그대로 뭐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워낙 탄탄한 어떤 기초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튼튼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자소서나 뭐 면접에서 만약에 이런 모던 스탠리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삼성전자의 강점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우리가 금방 방송에서 얘기했던 강점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충분히 정리가 되실 거라고 확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삼성전자 DS 부문 공정개발 인턴 지원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간략히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25살입니다. 전공은 고분자공학과 졸업 예정이라고 하고요. 학점은 3.17점, 그리고 어학은 토익 스피킹 레벨 6, 토익이 895점이라고 합니다. 대내 활동은 교육봉사 및 유기견 봉사 6개월, 그리고 UNSAUN 한국학색협회에서 6개월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격증은요, ITQ 한국 엑셀 B등급을 받았고요, 워드프로세서 1급, 그리고 6시그마 GB등급, 그리고 한자 급수 자격 3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무 경험으로는요, 젠코 자산운용관리에서 1년 5개월간 엑셀 계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지원자는 이 자격증이 엄청 많네요. 네. 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기업에 어필하면 좋을 것 같나요? 네, 저는 그냥 자격증보다는 그 세계 이슈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고요. 사실 네. 뭐 토론, 이슈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것, 그것도 글로벌 경기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가산점이라든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